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네, 바쁘셨어요? 네, 뭐 조금 바쁘셨네요. 그런 알겠습니다. 한동안 좀 증시가 많이 좀 이거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나눠본다면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뭐 금요일에 조금씩 하락했고 월요일에도 이어서 좀 차익성 매물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하락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뭐 경기 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나온 상황에서 뭐 차익성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간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자동차, 반도체 또는 뭐 철강 등의 업종이 좀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전일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유럽장 내에서 특히 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배경 중에 하나로는 특히나 그 영국 중앙은행의 베일리 총재가 뭐 기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특히 유럽 증시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까닭이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 관련한 부품에 대한 공급 확대 소식 등이 좀 겹쳐지면서 특히나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아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외국인은 운수 장비, 자동차 관련한 업종에 순매수세를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금융 투자를 위시한 이제 기관계 자금이 전기전자 업종에 그 순매수세를 많이 집중시키면서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현재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증시는 약간 부진한 흐름으로 다시 좀 전환을 했지만 네. 그 외에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간외 선물도 우리 장 초반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있을 그 제니 젤런 재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대규모 부양책과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러한 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연구원님 요거는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규모 부양책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사실 부양책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됐나요? 지금 된 건가요? 아니 이제 취임식이 이제 아직까지 당선인으로 남아있죠. 얘기를 예, 명칭을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느낌은 뭐냐면 이거 공화당에 반대하면서 또 조금 뭐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렸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대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재무장관 이제 청문회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게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확 바뀔 수 있나? 뭐 저도 그거는 좀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뭐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 그런 뭐 양당 또는 미국 정당 내에서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뭐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뭐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근데 그 미국의 제니 옐런 그 재무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와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네, 뭐 바이든 정부의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이 이끌어져 갈지를 좀 뭐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대목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19일 그 현지 네. 시간 기준으로 그 제니 델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이미 외신에서 관련한 뭐 서면 내용 질의응답서 보고서 같은 내용들이 조금 보도들이 되면서 네.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에 따르면 뭐 제니 델런 후보자는 인위적인 약달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또한 이제 이와 더불어서 외환시장에 대한 뭐 불개입 원칙을 뭐 밝힐 거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난 임기 때 계속 현 임기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뭐 약달러를 선호한다라는 내용과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뭐 관련한 내용은 좀 더 이어진다면 뭐 그 주요국 내에서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 뭐 강도 높은 경고 가능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청문회 이후에 뭐 외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하나의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대규모 부양책과 네.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에 따르면 뭐 아직 뭐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장이 뭐 국가 부채와 관련한 측면에 너무 집중해서 그걸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가장 뭐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직역하면 뭐 가장 크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있지 뭐 그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거를 뭐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뭐 큰 조치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한 측면에서 항상 그 제니델런 후보자가 자주 얘기했던 그런 이제 문구로 뭐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는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보면 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좀 높이게 만든 요인이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뭐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좀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이 될지를 오늘 뭐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청문회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실무자가 되잖아요. 여기에 담당한 실무자가 일단은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지금은 어떤 부양책을 쓰는 게 나중에 있을 비용의 부담보다 혜택이 더 많어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할 때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